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접경 지역의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2일간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 멧돼지 선제적 포획으로 ASF 감염 완전 차단을 위한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포획 활동 시 총기와 사냥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가급적 야간 산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산행에 나설 때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평택시는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시 SNS 채널 대시민 문자 발송을 통해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멧돼지 출몰 지역 읍면동에는 현수막 설치, 마을 방송, 반상회 활용 등 지역 주민들에게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에 따른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